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점자 카드를 모든 카드 상품으로 확대 발급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해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 카드 발급 가능 상품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금감원이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카드 회사 등과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카드사에서는 상품 안내장에 이 점자 제공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게 됩니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나 금속 나무 재질 카드 등 이 점자 아빈이 어려운 카드는 발급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관련 영상 보도 시 참조할 만한 장애인 보도 영상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개발원 장애인 정책 연구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불편함과 과잉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도 영상 분석 연구를 재가공해 제작한 것인데요. 각 영상은 배경 화면 영상과 인터뷰 영상, 휠체어 사용 장애인 촬영 영상으로 나눠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정부가 언론에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는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2023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모집 소식입니다. 그동안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수여했는데요. 후보 접수는 10월 13일까지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1일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파란색 신발끈을 묶은 8천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통합사회를 위한 발걸음,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식 개선 마라톤 2023 슈퍼블루 마라톤이 지난달 17일 상암동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모두의 염원을 담은 채 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슈퍼블루 마라톤은 우리가 함께 빛나는 순간을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달리며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 신발끈을 묶은 8,0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달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롯데는 이번 대회가 통합사회 구현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참가자들의 멋진 레이스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파란색 그 운동화끈을 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걸음이 작지만은 소중한 실천이라는 그런 의미를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슈퍼블루 마라톤은 슈퍼블루 신발끈을 매고 한 발씩 달리며 장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고 용기와 도전 정신을 지닌 참가자들이 모여 함께 달려나가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바뀌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통합사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하나된 목소리로 장애인에 대한 표현을 개선하는 슈퍼블루 다섯 가지 약속을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대회 참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출발점에 선 참가자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 통합 사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다는 for의 개념을 넘어서서 함께한다는 with의 개념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란 물결로 가득했던 9월 어느 날, 이번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허물고 나아가 통합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번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는 이기고 지는 선수들 간의 경쟁보다는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한 가족의 따뜻한 바람을 담아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 2023 슈퍼블루 마라톤 현장. 그 안에 작은 소망을 담고 대회에 참여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신은호 씨 가족이 그 주인공입니다. 준서준혁이 엄마고요. 와이프. 그리고 큰아들 신준서.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막내 신준혁. 그리고 아빠 신은호입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신은호 씨는 자녀들의 사회 참여를 목표로 대회에 나섰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 참여,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작은 애가 많이 심해요. 굉장히 중증장애하기 때문에 사회 참여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가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참여를 했어요. 이번 대회를 위해 신은호 씨 가족은 대회 준비를 위한 러닝 클래스에 참여하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빠 없이 연습하는 자녀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같이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선샤인 슈퍼 마라톤 연습하는데 6번을 참여를 하면서 돌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게 멀리서 바라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했고요. 그런데 이제 평소처럼 제가 아빠가 손을 잡고 제가 케어하지 않고 일부러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도록이 놔뒀어요. 옆에서 바라보는 게 힘들었어요. 신은호 씨는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워낸 과정 속에서 애정 가득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큰애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서 이제 아빠가 맡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빠가 맡으니까 이제 남자끼리니까 일단 아빠가 힘으로 밀리지 않고 또 체계적으로 뭘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아빠가. 그래서 애를 갑자기 이렇게 키워놨네요. 그래서 저는 애들보다 아빠를 좀 칭찬하고 싶어요. 이제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알길 바란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이번 대회에서 조금 주변에 이모, 삼촌들, 누나들, 형들, 이 사회가 그냥 나가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따뜻하게 해주는구나라는 거. 다른 대회 나가면 경쟁 아니에요. 거기는 다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네들이 멈추거나 쓰러지면은 와서 다들 얘네들 안아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회가 따뜻하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톤. 어쩌면 장애인 가족에게는 단순한 결승점이 아닌 따뜻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작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의료 데이터 국가 중개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료와 투약,
건강검진 기록은 물론 진단검사와 수술 내역 등을 해당 기관에 일일이 찾지 않고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들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 동전 24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안전성, 효율성 등의 점검을 거쳤습니다. 이번 본격 가동으로 의료 데이터 제공기관을 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급 838곳 등 모두 860곳으로 늘리고 제공 데이터 범위를 공공기관 의료정보와 의료기관 의료정보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860곳의 의료기관의 진단 내역, 약물 처방 내역, 진단 병리 검사, 수술 내역 등 12종 113개의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 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요금을 인하하고 운행 대수를 확충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는 1,600대에서 8,600대로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바우처 콜 택시 회사 나비콜, 국민캡 외에 온다 택시 7,000대가 추가로 참여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이용 요금은 장애인 콜택시 수준으로 낮춰 5km까지 1,500원, 10km까지 2,900원, 20km까지 3,600원입니다. 이용 대상도 별도 가입한 14세 이상 서울 시민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로 완화했습니다. 이외에도 택시업체의 장애인 바우처 택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 운수 종사자 인센티브도 대폭 인상합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10월부터 12월분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료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 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건설, 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 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으면 전기, 수도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 거짓, 과장되게 표시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명시사항인 세부 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갖고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앙상블 콘서트가 경기도 양주시 옥정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디딤돌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 가을날 콘서트였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양주시 옥정 호수공원입니다.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앙상블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이 한 발짝 좀 발전하는 계기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악가, 드러머, 기타리스트 모두 장애인입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 눈을 감으면
그 음악 속에서는 장애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면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쪽에 장기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많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어떤 소공연을 통해서라도 많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고. 센터는 장애인의 취미 활동을 꾸준히 지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 무대가 수돌이 되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비장애 이런 이제 단어조차도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양주시 또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작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반영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삶 속에 놓인 수많은 작은 턱입니다. 그 턱을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가는 일, 장애를 비장애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장애 연주가가 주연을, 비장애 시민들이 조연으로 협연하는 아름다운 콘서트,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문화예술의 하모니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보건의료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이달 순천의료원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남도 장애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는 이달부터 지역사회 장애인의 보건의료 필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전남 지역이 아무래도 인프라나 이런 시설이나 또 보건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좀 미흡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제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제 정보를 몰라서 환자들이 놓치고 있는 서비스가 워낙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14만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운영을 시작한 전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더 쉬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 장애인 건강권이 향상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남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농아인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던 농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인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교육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농인에게 수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농아인 문해교실을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장흥군 수어통역센터에는 만학도 농아인 15여 명이 모여 본인의 언어인 수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학습에 대한 오랜 바람을 풉니다. 수어 잘 모르지만 소통이 안 되지만 저는 그 간사님께서 수어를 가르치고 재미있어요. 농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존감 향상과 다채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해교실은 지역 농인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올해 지자체 지원금이 약 30%가량 삭감돼 아쉬움이 큽니다. 장애인 수어교실 사업은 농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존감 향상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의 알 권리 향상과 보장을 위해 공식적인 사업이나 행사에 수어 통역 제공 및 더 다양한 참여와 지원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장흥군 수어 통역센터는
문해교실, 생활체육교실, 문화체험 등 일상을 채우는 프로그램 외에도 장흥을 찾아오는 농인을 위한 수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수어를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를 시작하며 장애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재니 기자입니다.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전용 시설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 측정실,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 활동을 하고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며 지난해 기준 2만 2천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센터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의 슬기로운 예술생활 작품전을 시작했고 분기별로 작품을 바꿔가며 지역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슬기로운 장애인 문화생활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장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장애인들이 또 자존감이 상승하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그릴 때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전시대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자주 더 많아져서 저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좀 좋아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과 문화 활동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 국립재활원이 오는 17일까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과 팀별 접수를 받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